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. 점심시간인데도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듯이 혹시나 뭐 1등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사보는 거죠. 아파트로 이사 뭐 그 정도요. 한 시장조사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80%가 지난해 로또를 샀다고 답했습니다. 로또를 사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인생 역전에 대한 바람이 가장 많았습니다. 1등에 당첨되면 절반 넘는 응답자가 주택 마련에 쓸 거라고 답했고 저축이나 투자할 거란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.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 주정액은 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전년도 실적을 또 갈아치웠습니다. 당장 돈이 급해 보험을 깨는 사람도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생계 때문에 해지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. 집마다 있는 이제 부채가 조금 계속 있다 보니까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해약환급금으로 조금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가시려는.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명보험사의 해약과 효력상실 환급금은 38조 원이 넘습니다.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% 넘게 늘어난 겁니다. 서민들 급전 창구로 불리는 보험사 약관대출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7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. JTBC 정아람입니다.